맞다. 산체전집 하러 갈까? 산체전집 하러 가자. 네. 산체전집. 저는 레벨 69에요, 지금. 69고. 3차가 8장의 목욕탕, 9장의 터널, 10장의 납골당입니다. 가자. 3차전직은 일단 왼쪽으로 가세요. 왼쪽으로 가서 가면은 이제 금열쇠를 먹어야 됩니다. 오, 금고다. 금고는 까고 가자. 이게 어떻게 너프야? 자, 이쪽으로 와서 아래로. 다 맞네. 으이, 황금상자 까면은 금열쇠 주죠. 이 상태에서,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요거 있지, 전직시험 요게 그냥 오른쪽 위로 뛰면 돼요. 네. 오른쪽 위로 그냥 대부분이 그런 것 같아요. 위로의 법칙. 어디로 가지? 상관없을 거야 아마. 어, 뭐야, 몹한테 맞았는데 왜 랩업이 됐지? 70 됐다. 자, 아무튼 여기서도 그냥 오른쪽 위로 뛸게요. 시간 제한 손잡이. 아, 뜨거워. 아, 저 손잡이 또 있어. 어, 망가진 건가 보네. 뭐야? 어, 패스다. 땡큐. 길 따라가 그냥. 어, 저 위에 있잖아, 그쵸? 그냥 진짜 웬만하면 다 그냥 오른쪽 위에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잡고 갈까? 희망자의 시험. 그러면 1페이지에 시작되지. 보스한테 얼마나 맞으면 얼마나 달려나? 그럼 웬만하면은 큰 모션들은 그냥 안 맞아야 되겠다. 피해가면서. 이런 거. 쿵 찍는 거, 이런 거, 이런 것들은 피해가면서 할게요. 아, 평타도 아파. 해주고. 해주고. 어, 뭐야. 헛! 으아! 졸라 아파요. 이 새끼 함부로 까불면 안 돼. 오케이. 1팩으로 넘겼다. 맞으면 안 되는 걸로. 개 아프다. 이것도 그냥 오른쪽 위로. 단두대다. 오. 여지 없죠? 거의 그냥 오른쪽 위로 가면 길이 다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조금 다이렉트로 가는 길들도 있긴 하겠지만, 단순하게 생각해서 오른쪽 위로 뛰면 되는 것 같아요. 아, 플라스크도 좀 채워야 되겠다. 일단 지금 몰트니 범위가 너무 사야. 오케이. 자, 2패. 무과금, 과금이 어딨어? 좀 이제 이런 게임들은 무과금으로 해야 재밌지. 코인 같은 거안 사고. 100원도 안 썼지, 나는. 아바타를 샀지. 아바타를 샀지. 시작하자마자 한대 맞고 시작할 것 같으니까 피해주고. 치킨 피해주고. 혼자 무서워하니까 피해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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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 피해주고. 피해주고.
찍기 주고 바둑 추진 찍기 쿵땅 토템 받고 까 피주고 못 피했고 뒤졌고 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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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피주고 못 쉬었어. 토템이 알아서 해줄 거야. 도망갑니다. 이럴 땐 좀 때려주고. 으아 으아 아 피주고 어, 뭐야 어 오 2패 깼다. 아 귀여웠었네. 자 요한복도 플라스크 좀 치워봐봐. 핫 핫 오 뭐야 한 마리 죽으려고 하는 핫 힛 힛 핫. 잠깐만 일로 안 갈래. 나 일로 갈래. 어 뭐야 길이 두 갠데요? 일단 이거 가볼까? 매장소 통로 오른쪽 위가 맞았을 거야 아마. 흔치 있지. 이거 봐 위로 돌아가잖아. 그러면 그냥 일로 갈래. 어 길이 있네. 그러면 볼까요? 오 이거 봐 가로질러서 왔잖아. 이게 진짜 여지 없다니까 근데. 웬만하면 그냥 오른쪽 위가 맞는 것 같아요. 여봐 이것도 오른쪽이에요. 요양원 통로 쫓기 싸우는 연습을 해야지. 날뛰면서 싸우면 막방에서 빠이빠이 한다고? 참고 메모. 지방에서 들어가기 전에 플라스크 좀 치워서 가자. 다 치웠다. 가자. 마지막이다 형들. 죽으면 처음부터니까 맞으면 안 돼. 오이 쉣. 아 뭐야 화살 날라. 아 뭐야 유도 타냐? 피해. 뭐야 뭐야 피해주고? 와 포탈 핫 핫 피해주고 피해주고 토템 깔어 토템 깔 피해주고 이속물약 피해 헛 핫 힛 좋았어 토템 깔어 그렇지 피해 피해주고 피해주고 토템 그렇지 점프 방향 이럴 때 좀 까 후 들어가. 아 뭐야 어디가 무빙 당신만 하지 마. 피해. 그렇지. 그럼 피해. 여차하면 피해. 오씨. 우와. 그 여기까지 따라온다고? 피해. 아, 좋았다. 플라스크 없다. 핫. 피해. 으아. 으아. 피해. 피해주고? 오케이. 핫. 와 뒤집어졌다. 됐다. 오 열쇠 두 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거를 아 이거 알려줘야 되겠다 형들. 이거는 형들 그 아 어 이거 열 뻔했네. 여기서 보면은 우리 전직 시험 할 때마다 신성 샘에서 뭔가 이렇게 되잖아요. 이 세 번째 거 있잖아요. 세 번째 거는 이 뚜껑에서 이렇게 올리잖아. 해골을 눌러서 바르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이 서리칼날 투사체로 돼있지. 근데 이거를 뭐 우리가 사용하는 이런 용암타격 투사체 뭐 데미지 증가 이렇게 뭐 데미지 뭐 속도 투사체 개수 증가인가 뭐 그런게 뜨는데 그거를 할 때까지 돈다고들 하더라고요. 좀 이제 계속 쓸만한 투구를 드셨을 때 3차 전직해서 투구에다 바는 걸로. 뭐 장갑이나 장은 어떤 거 하나요 하는 하실 분들도 계실 건데 그 장갑이나 뭐 장화는 쓸만한 게 안 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일단 스킬 포인트를 받고 겠다. 여기서 분투로 가서
생존에 좀 더 힘을 쏟자. 요렇게 가면 될 것 같아. 됐어. 됐다. 됐지? 오케이. 보물상자 어디 걸까요? 지금까지 펑지훈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땡큐.